지난 1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0학년도 법학부의 한 합격생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첫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기뻐하면서 좀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기분도 좋았고 합격을 했으니까. 트랜스젠더 A씨는 수능 시험 전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여대 지원 동기. 법대를 일단 쓰고 싶어서 숙대는 했었고 그냥 원래부터 법학에 좀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막 책도 사서 읽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합격생 소식에 숙명여대 학생들의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차 와서 거생이랑 똑같은 학생으로 있어요. 학교 다니고 그런 저는 뭐 틀림 없으실 것 같은데. 그 트랜스젠더가 우리 학교 오므로써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있잖아요. 뭐 그들을 싫다고 얘기하지만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의 당연한 기본권이고. 입학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들을 교내에 연달아 붙인 것입니다. 대자보에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들도 가득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입학하면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겠다는 협박성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TF팀까지 만들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보고 일단 첫 번째는 남성 여성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트랜스젠더 수술이 정말 성기성형 수술에 불과한 건데 그런 성기성형 수술이 여성임을 규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외형이 성기 외형이 여성의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그 사람 여성을 주장하는 건 여성의 신체를 단지 성기로만 성기의 모양으로만 규정짓는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법적으로도 이미 여성인 A씨를 남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토끼 탈을 쓴 늑대처럼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인 터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여자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뭐를 근거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받음으로써만 그 성별로 인정받음으로써만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주장이 바로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나의 성기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온 게 페미니즘이었는데 지금 트랜스젠더 배제를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다시 그 성기 환원주의 혹은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돌아가서 성기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퇴행했다라는 거죠. 성전환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습니다. 성전환 수술 역시 할 수 있다는 의견은 60%에 이릅니다. 이미 그런 어떤 성별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트랜스젠더가 이제 존재로서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뭐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는 좀 아니다. 트랜스젠더 A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A씨의 합격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이름 적혀 있어요. 아,
환영한다고 저도 입학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쓰고 여기도 이제 환영한다고 써놨는데 합격생 A씨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법학부 선배가 쓴 글이었습니다. 실존하는 공포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린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여성으로서 되게 많은 폭력과 차별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아예 틀린 거고 사실 그거는 옳지 않죠.